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 TV 2022년 봄철 개편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합니다. 송 소장의 대가들의 투자법, 송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요. 오늘 또 1시간 여러분들과 아주 짜임새 있는 1시간 엮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근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 잘 보셨는지요? 시청률이 대단했습니다. 자, 오늘도요, 0.17%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래일 기준으로 따지면 약 7일 동안 연속해서 주가가요,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약보합인데요. 이전에 주가 개파락에서 밑으로 그냥, 그죠? 뭐,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요즘 장세를요, 우리는 변동성 장세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변동성 장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요. 이제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죠. 예, 바로 워렌 버핏인데요.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버핏 지수가 뭐냐면, 셈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GDP 있죠? GDP. GDP를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을요, 나눈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나눈 비율의 100%가 넘으면, 이건 거품이다, 과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80 이하로 떨어지면요, 저평가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버핏이요, 워렌 버핏이 1분기죠. 그러니까 지난 1, 2, 3월 이 3개월 동안, 1분기 동안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변동성 장세임에도 불구하고요, 무려 64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64조 원. 그러니까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서 그 미국의 GDP 대비 이 정도면 좀 됐다 싶으니까 샀겠죠. 그래서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데요. 163%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는 과열 거품을 넘어서서 엄청난 폭등인 거죠. 물론 여러분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냐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2013년부터 시작해갖고요,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박스피라고 그래서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요,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몇 년 동안 지루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GDP 대비 버핏 지수로 계산하면요, 우리는 수치가 한 9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600까지 이제 밀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요, 수치가 103% 정도가 나와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100%가 넘어버리면은 이거는 거품이 좀 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0%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평균치가 있거든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대충 이렇게 좀 견주어 봤을 때,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 지수는 어쨌든 박앤세일이다. 자, 두 군데가 더 있는데요. 그 나라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일본이란 나라, 여러분 80년대, 그죠? 일본이 한창 호황이었을 때가 여러분 GDP 대비, 걔네들 지수를 보면요, 어떤 퍼센트가 나오냐면요, 거의 뭐 360, 380% 정도 나왔다가 그 이후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20년 된 겁니다. 자, 중국 지수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야, 무지하게 싸거나 중국 증시에 들어가야지. 아니요, 우리나라 증시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승 당부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특히 우리 주린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대박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해서요,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 대개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증권방송이잖아요, 이 방송이, 그죠? 이 증권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뭐 종목 진단이라든가 어떤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죠? 그죠?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이야기할 때 그 종목을, 특정 종목을 이렇게 저녁에 방송을 봤다가 그 다음날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시거든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폼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합법적이에요. 광고 방송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중간에 광고 방송 이제 바로 TV 예, 그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때 왼쪽 상단이나 우측 상단에요. 광고 방송이라고 그래서 어떤 차트를 전문가님들이 보여줘. 그래서 200% 300% 날아가는 차트를 딱 설명하시면서 자 이어서 후속타 제 2탄 그래서요 ARS 1588 땅땅땅땅 이래서요 뭐 전문가 번호 몇 번 뭐 이런 거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2탄 뭐 200% 300% 가는 종목이라고 그러면요 그건 내가 하지. 그걸 방송에서 굳이 ARS로 할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 13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주식은 네가 하는 겁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복잡하고 어렵죠. 여러분들 차트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차트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자, 두 번째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재무제표를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요. 이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요.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정도만 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이거 대박주라고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하는 대로 재무제표 들어가서요. 한번 확인해 봤을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방송드렸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 흑자가 아닌 적자라든가 아니면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불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면요. 여러분들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차트로 봤을 때는요. 이쁘고 주가가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요. 절대 가지 않고 절대 따라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기준이고 바로 원칙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요. 배워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식을요. 시작하기 전에 예. 늦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요. 우리나라 국민하고 미국 국민하고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500만 명은 그전부터 하던 분들이고요. 500만 명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요. 대개 이제 자산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돈에서 자산을 투자할 때 되게 부동산 쪽에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한 80%가 부동산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온 비율을 보니까요.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예, 그 자산 투자 비중을 보면요. 주식이 23%, 24%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요.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식시장에 뛰어든 이제 미국 국민 그 자산 어떤 보유 비중을 보면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54%나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죠. 예, 좀 연세 드신 분보다는 젊은 층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기준과 원칙을 잡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는 뭐 좋은 거 없어 이러거든요. 좋은 거 없어. 예, 좋은 거 많죠. 예, 좋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차근차근 꼼꼼하게 하여튼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또 짚어가 볼 테니까요. 한번 좀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시작을 할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외계인이다. 자, 초코 포인트입니다. 하나씩 한번 방송을 시작을 하죠. 스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요. 그냥 어떤 문자, 무료 문자라든가 아니면 방송을 보고 뭐 종목 끝내준다든가 뭐 현 시장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요. 그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방송 잘 보시고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는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온라인 특강 참여 샵 3772 그래서 유료 100원이고요. 거기다 성명석. 예. 지난주에 상당히 이제 몇백 분이 이제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이제 하단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요.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문자 전송하시면요. 제가 어떤 뭐 특강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무료 공개 방송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네가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절대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뭐 문자를 받아서 사고 팔고 이것보다는요, 이 종목이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이게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면요, 일요일이면 이제 그 스승의 날인데요. 잘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 내 사부, 내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예, 그 팔랑기. 그래서 내가 외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거기에 휩쓸려 다니기 시작했다가는 어쨌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이 기준과 원칙대로만 한다라고 그러면요. 절대 잃지는 않습니다. 예, 잃지는. 그렇다고 내가 방송에서 대박납니다. 이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 기준과 원칙을 꼭 잡으시라고 제가 또 오늘도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 주까지는 이제 최근에 매매했던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한 3주 차 때부터, 그러니까 이 다음 오늘 기준으로 해서 3주 차쯤 되면요. 작년 7월 달 이 고점 찍었던, 예, 작년에, 그죠?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 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떤 신호에 어떤 분봉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예, 모든 자료를요,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좀 기대를 하시고 하여튼 또 듣고 보고 여러분들 기준 삼아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각설이가 돼서는 안 돼요. 주식은 공짜로 어떤 종목을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세상에는요,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시간 들여, 돈 들여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는 거죠. 그저 누가 귀동량에서 어떤 종목을 사서 나 대박 났다더라. 그건요, 예,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그죠?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4천만 원 들어갔는데 9천만 원 됐어. 부럽습니까? 그 정보 어디서 얻었어? 그랬더니 내 친구야. 예. 그 친구는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인생 끝난 거죠. 그죠? 예. 그 종목을 왜 샀는지, 왜 사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저 사라니까 산 거죠. 그러면 안 할 것 같으세요? 또, 예. 결국에는 9천만 원 어디에 들어가세요? 이제 완전히 깡통 계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요, 하시기 전에, 뭐 이미 시작했다가 한번 실패를 받더라도요, 야, 이제라도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좀, 예, 다시 하나하나, 예, 주가가 지금, 예, 밑으로 이제 우하향으로 좀 떨어져서 좀, 주가가 횡보 중이고, 예, 침체돼 있고, 거래량 없이 주가가 그저 흘러내릴 이 시점에, 그 여러분들 그 퍼센트 내가 손실 부분, 손실은요, 여러분들 팔아야 손실이죠. 그거 보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하여튼 워렌 버핏처럼, 예, 개별 종목군으로 가는 종목들은요,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크 포인트 한번 시작을 하죠. 이번에는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냐면요, LEDA 2054입니다. 여기 이제 주봉이라고 그랬어요. 주봉. 이것이 진짜 BPS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봉 BPS다. 예전에는요, 재무제표에서 BPS 대비 두 배를 계산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괴리가 있죠. 그죠? 실제적으로 이 장부는요, BPS 재무제표에서 만 원짜리인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3,000원, 2,000원 거래되는 게 있어요. 특히 뭐, 제지 쪽 관련 종목들이 좀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죠? 거기 좀 자세하게 좀 파고들자면은 좀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예. 그리고 어떤 종목은 BPS가, 그죠? 예. 무슨 뭐, 2만원짜리인데, 뭐, 지금 거래되는 거는 뭐, 10만원, 15만원 거래되는 것도 있고, 그죠? 예. 그렇죠. 뭐, 엔터주라든가, 뭐, 게임주 같은 뭐,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봉이라는 겁니다. 주봉에. 예, 이것이 진짜 BPS다라는 그런 내용 가지고 차근차근 꼼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떤 차트를 보고요, 이걸 매수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만 안다라고 그러면 그 뭐 재밌는 거죠. 그죠? 예, 주식은요, 정년이 없어요. 그죠? 주식은 정년이 없어요. 예, 정년이 없고, 내가 돋보기를 쓰더라도요, 돋보기를 쓰더라도 화면을, 예, 보고요. 그다음 PC로 하라고 그랬죠. 휴대폰으로 매매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이득을 낼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연세가 80이 넘으셨던 90이 넘으셨던
다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고. 그리고 주식 시작이라는 게 되게 9시부터 9시 되게 한 40분 정도. 예. 요때가 제일 활발하기 때문에 그때만 잠깐 일하고 빠질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좀 써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매수 매도가 보이십니까? 가장 좋은 건요. 어떤 차트를 보고 또 어떤 뭐 재무제표 딱 봤을 때 오케이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괜히 그 종목을 보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40개, 30개, 뭐 20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준대로요. 하나하나 뒤져보셔서 문제,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라고 그러면요. 빨리 정리하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화성밸브입니다. 지난 4월 4일 월요일 화성밸브라는 종목인데요. 자, 화성밸브라는 종목인데, 자, 처음에 깨끗합니다. 밑에 좀 보실까요? 밑에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밑에. 자, 이쪽에서 좀 볼게요. 밑에 거래량이 없죠. 그죠? 거래량이 없다가. 그죠? 이쪽에서는 거래량이 잠깐 들어왔었는데 윗골이 달았고요. 자, 여기서요. 거래량이 7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갑자기 빵! 들어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죠? 예.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요. 예. 갑자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좀 보이시죠? 예. 보이시는. 예. 빨간 굵은 선이요. 바로 이게, 예, 시가에 딱 갖다 부딪히면서 여기에 화살표가 땅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단의 화살표는 뭐냐 그러면요. 시가로부터 1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가로부터 14%가 도달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제가, 예,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잡힌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짧은 종목, 짧은 캔들이 아닌 우리가 이제 좀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거래량이요. 예, 생각지도 않은 거래량이, 예, 평균치 없던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4월 4일 날, 예, 4월 4일 날 화성밸브가 이와 같이 나왔는데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가가 0.85에 시작해서요. 0.17까지 내려갔다가 25% 예,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고 20%에 마감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되면요. 기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무조건 고가는요. 14% 이상이 돼야 되고요. 종가는 7%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셨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실게요. 이 종목 이렇게 이제 잡히면요. 확인할 게 이제 하나가 더 있죠. 확인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뭘 확인하냐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예, PC입니다. PC. 예, 증권회사는 뭐 어딘지 아시죠? 키모, 예, 키모 증권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HTS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 캔들에다가 더블 클릭하면요, 영역 빼기. 즉, 예, 쉽게 표현하면요, 물 빼기죠, 물 빼기. 요게 이제 저는요, 음봉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서 봅니다. 왜냐면, 파란색보다는 검정색이요.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음봉이니까 검정이죠. 양봉이니까 빨강이고, 음이라는 건요. 예, 양음. 그러니까 낮과 밤을. 밤이 파랗지는 않잖아요. 어두컴컴하지. 그래서 저는 검정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요. 영역 빼기, 영역 채우기가 있어요. 즉, 물을 뺄 거냐, 그대로 둘 거냐. 그래서 체크를 빼시면요. 이렇게 물이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상단에다가 지금 이 상단에 보면요. 이쪽 상단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죠. 포크 헌터 여기 포인트라고 돼 있죠. 그죠? 포인트라고 돼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캔들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캔들이. 예, 캔들이 하나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캔들 즉 시가와 종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요. 여기 이제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종가를 기준으로 삼죠. 그죠? 종가를 기준으로 예, 종가. 우리가 이제 그 이동평균선을 볼 때요. 단순 이동평균선 볼 때, 예,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볼 때도 어떤 기준이요? 종가죠. 예, 이평선은요, 원래는 4개를 봐야 됩니다. 4개를. 예, 종가 단순이 아니라 시가 단순도 있을 수 있고요. 종가 단순도 있을 수 있고요. 고가 단순, 저가 단순. 그래서 선을 4개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차트에다 놓고 보면요. 사람들 거의 머리에 쥐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막 주가가요, 그죠? 예, 주가가 빠졌다가요, 횡보합니다. 그러고서 어느 시점부터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는요, 이평선들이, 그죠? 이평선들이 예, 순서적으로 떨어질 때는요, 예, 떨어질 때는 역별로서 정별로 들어설 때는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수렴, 그죠? 수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여기에 캔들이 하나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캔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설명드리는 건요, 어떠한 캔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예, 종가 부분, 그리고 시가 부분, 그리고 딱 중심 부분에 어떤 선들이 모아진다라는 겁니다. 직선으로 갖다 붙이면 그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예, 이게 포크입니다. 그죠? 포크라고 그랬어요. 포크. 이제 파란색 선이죠. 그 파란색 선에 종가에 갖다 부딪히고요. 두 번째는 헌터라고 그래서요, 정 가운데, 동시에 이 캔들이 동시에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그죠? 예, 고가 만들고, 예, 일단은 시가에서 저가 만들고, 고가 만들고, 종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에 예, 시가 부분에, 예, 이거는 포인트라고 하고요. 얘는 헌터라고 하고 제가 포크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이게 수렴이에요. 그러니까 수렴.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에 맞는 그 선들이 시가, 종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종가, 중심, 평균치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들면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표시가 되면요, 오케이, 얘는 잡힌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는요, 1차 합격입니다. 1차. 예, 1차 합격이에요. 그러면 2차 합격,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1차는 됐어요. 예, 1차 합격은 일단 이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건물, 인물이죠. 예, 인물이 괜찮아요. 인상도 괜찮고.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인성이라든가, 예, 어떤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어떤,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 그리고 이제 서류를 좀 제출받아서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도 좀 보고 이래야 되죠. 그죠? 입사하자마자 뭐, 1년 있다가 상치를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대주주, 최대주주, 대주주 지분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요, 이 종목이 47.55%죠? 예, 47.55%인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20% 이하가 되면요, 이 종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20개, 30개, 40개, 50개, 그 종목 중에서 이게요, 20% 이하, 예를 들어서 17%, 어떤 거는 뭐 9% 이런 거 있죠? 예, 절대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요, 빨리 정리하고 예, 도망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종목이 화성별부가 47.55%면요, 일단 합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 보냐면요,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건데, 영업이익은요, 저는 중요하죠. 매출액이, 예, 직전 대비 매출액 오르면 좋죠. 그리고 영업이익도요, 직전 대비요, 몇 퍼센트나 올랐냐, 몇 퍼센트 포인트가 올랐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그냥 흑자면 된다라는 말이죠. 흑자. 이게 검정글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요거에 대해서 매출액 대비 예,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칠판으로 꼼꼼하게 방송을 했으니까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처음 이 방송을 접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VOD를 예,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TV 보면요, 제일 많이 본 동영상 보면 제가 방송한 게 거기에 딱 돼 있을 겁니다.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서점 가서 글쎄요, 예, 책 보고 뭐 이래서 주식해서 큰 돈 버신 분 있으면 그 책 사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자 보세요. 흑자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요, 밑에 보면요, 부채 비율과 이제 유부율이라는 게 있는데, 부채 비율을 여기 보면요, 35%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50%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부율은 예,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1000%, 예, 1000%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웃긴 게 2013년 이전에는요,
유부율 기준이요, 2000% 이상이었는데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요, 이게 유부율이 기준이 2000%였는데 이 친구들이 바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들이 바꾸면 나도 바꾸겠죠. 그죠? 어떤 사람 그래요. 소단위 기준대로 매매를 했더니 소단위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그들이요, 그거를 미리 알아차리고 우리가 살 때 걔들이 파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끔 하시긴 하는데요. 그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바꾼다라고 그러면요, 전후 바꾸겠죠. 그죠? 뭐 그렇게 바꾸기는 뭐 쉽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뭔가 전체적인 이 기준을 엎어버리려면요, 한 10년은 걸릴 거라고 그랬고요. 그럼 10년 동안 저는 놀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150에, 예, 1000% 예, 이상인데, 얘는 35에 1392%니까 괜찮은 거죠. 그럼 상단에 보면요, 이게 지금 스냅샷인데요. 요번에 이제 그 두 칸 옆으로 넘어가면요, 재무제표라고 있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로 넘어가서, 과연 이 부채비율과 유부율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안정성 지표라는 겁니다. 안정성 지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게 유동비율이 있고요, 부채비율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동비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1년 안에 예,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요, 대단하죠. 지금 800% 거의 한 900% 정도 되죠. 이게 원래요, 원래 200%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에서 보면요, 안정성 지표가 200% 내에서요, 예, 부채비율보다 유동비율이 많으면요, 정상적인 회사고 워렌 버핏이 미친 듯이 사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 보니까 왜 박앤셀이라고 그러냐면요, 여기에 900%예요. 이건 뭔 줄 아세요? 이 회사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제일 안정권이고 편안한 종목인 거죠. 이런 종목에 우리는요, 흔히 뭐라고 그러죠? 집중 투자라고 얘기하죠. 집중 투자. 집중 투자라고 그러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저기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뭐 집중 투자 이런 용어를 쓰셔야지, 이런 뭐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말, 예, 거칠어요. 왜? 주식시장은요, 약간 투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개념으로, 예, 집중 투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몰빵 이런 용어 쓰시는데, 그런 용어는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집중 투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몰빵 이거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1년 동안,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빚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200%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900%를 넘었다는 건요, 이건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아까 그날, 그죠? 아까 보여줬던 예, 그 차트, 그날 어떻게 되냐면요, 대개는요, 1시부터 이렇게 보세요. 한 3시, 예, 3시, 예, 3시, 예, 3시 다 쓸게요. 예, 예, 이런 종목이 되면요, 대개 이제 1시부터 3시 한 20분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까지 봐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리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아셨죠? 예, 미리 좀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개파락을 하게 되면요,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 이게 추가 매수라는 말을요, 여러분 또 이상한 용어를 써요. 물타기 이런 말 쓰는데요, 그런 말 쓰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 집중 투자 이런 용어를 쓰세요. 아셨죠? 예. 예, 무슨 뭐 물빵, 뭐 물타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물타기라는 건요, 예, 도박장에서 쓰는 거예요. 예, 물 떨어졌네. 이제 돈 잃으면 이제 물 길러 가야지. 그러고 다시. 예, 그게 사실 도박 용어인데, 은어들이 이제, 예, 이제 양아치 건달들이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 용어를 예, 주식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안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 안정성 지표까지 왔어요.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성밸브란 종목이 얼마짜리냐라는 거죠. BPS. 이거를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청산 가치라고 그랬어요. 청산 가치. 예, 청산 가치라고 그러는데요. 청산 가치가 무슨 말이냐면, 화성밸브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 나 그만할래! 예! 예!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 회사 때려칠래! 아니, 회사 그냥 끝! 예, 예. 아주 뭐, 내일부로 그냥 회사 그냥 정지, 그냥 아주 뭐, 당 정리할래. 이게 청산할래! 라는 거죠. 그죠? 예, 청산하면요, 그 회사의 어떤, 그죠?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바깥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지 않습니까? 예, 마스크 이제 쓰지 마, 밖에서는. 그랬더니 마스크를 안 쓰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쓰고 다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스크를 만들던 공장들이 이제 대개 이제 청산하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5%, 10%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 매출량이, 예. 그 출하량이.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실내든 실외에서 마스크 다 쓰고 다니는데, 그건 어쨌든 아이러니예요. 알 수는 없죠. 예. 미리 이제 감지해서 이쯤 됐다 싶으면은, 그래야 되겠죠. 그죠? 모르겠죠. 다시 또 어떤 또 팬데믹이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겠죠? 그런 거죠. 그죠? 예, 청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기계가 그분들 이제 방송 저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스크 그 만드는 자동 그 기계가 한번 들여놓는데 3억 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뭐, 그죠? 뭐 한 300만 원 뭐, 아니면 뭐 고철값 이렇게 뭐 정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대표가 얘기하는데,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그럼, 야, 뭐 팬데믹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그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요, 무슨 얘기냐면 청산같이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3억짜리도 결국에는 300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BPS입니다. 예, BPS예요. 청산가치 대비 이걸 정확하게 지금요, 제가 이거 써놨죠. 7,465원 더하기 7,465원은요, 14,930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14,930원. 그런데 제가 이거 빨간 글씨로요, 12,500원, 그러니까 7,460원 더하기 7,460원은 14,930원인데, 아니, 이거 지워버리고 목표가는 12,500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수장님? 이걸 두 배 대해서 14,000원이 목표가라며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12,500원이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에도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만 원이 있습니다. 만 원. 자, 만 원이 있어요. 만 원을 반으로 가르면요. 얼마냐면요.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5천 원. 이거 참 어렵죠. 그죠? 예, 5천 원입니다. 5천 원을 반으로 딱 나누면 얼마냐면요. 2,500원이에요. 예, 2,500원. 예, 2,500원입니다. 2,500원을 반으로 딱 나누면요. 그렇죠. 1,25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요. 숫자의 맛을. 하단 250, 상단 750, 250, 750, 250, 750. 이것만 외우면 되죠.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 자,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보는 거죠. 1,000원 기준으로 해서요. 예, 1,000원 기준으로 해서 5,000원 반 나누면 2,500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5,000원에서 10,000원 반으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그러면요. 예, 당연히 7,5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500원. 7,500원이죠. 그래서 2,500원, 7,500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50, 750.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게 뭐냐면요. 그럼 2,500원에서 5,000원을 반 딱 가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3,750원이 나오는 거고요. 5,000원에서 7,500원을 반 따로 나누면요. 6,250원이 나오는 거고요. 7,500원에서 만 원 반 가르면 시작. 모르죠. 그죠? 예. 8,750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외우세요. 1250, 2500, 3750, 4없고, 5,000원에 6250, 7500, 8750, 9없고, 만 원. 이러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 2, 3, 4하고 5, 6, 7, 8, 10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거 만 원 단위가 빼고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되는 거죠. 그죠? 미, 파, 시, 도의 반음이 있는 거랑 똑같죠.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딱 7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BPS를 두 번 더해서 그 두 번 더한 금액을 여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BPS가 4,000원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8,000원이겠죠. 8,000원은요, 8,750원을 넘지 않으면 그냥 7,500원이 목표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 또 낼게요. BPS가 2,000원이에요. 라고 하면, BPS가 2,000원이면 4,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목표가는 3,750원 이렇게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나이스한 매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종목은요, 주봉입니다. 주봉. 예, 주봉입니다. 주봉. 오케이. 그러니까 화성 밸브란 종목,
주붕으로 열었어요. 그럼 연도수는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2022년이니까 뒤로 이번 연도를 포함해서 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함해서 2022년, 그죠? 2022년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2022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그죠? 22년이니까 21년 그다음에 20년 되는 거죠. 20년, 21년, 22년. 그러니까 3년치의 주봉을 봤을 때 이 신호가 나와야 돼요. 이 신호가. 여기서 제일 낮은 거.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게 어느 위치냐를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어느 위치냐. 그 위치는요. 바로 이 위치가 되는 거죠. 자, 이 위치. 자, 보십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시가입니다. 시가가 5,950원입니다. 5,950원. 시가가 5,950원이 나오는데 이것도요. 여러분들 두 번 더하는 겁니다. 자, 5,950원 더하기 5,950원은요. 11,900원이에요. 이거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1,250, 2,250, 3,750, 4,950, 5,000원에 6,250, 7,500, 8,750이 아니고 그저 더했을 때 11,900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요. 시가를 뜻하는 거예요. 시가. 즉 오늘 시작가가 예, 11,900원 위에서 시작하면요.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요. 11,900원 이하에서 시가가 형성된다라면 매매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900원에서 12,000원까지 갔다 그러면 멈추고요. 다시 주가 조정 두고 다시 일봉에서 아까 보셨듯이 포크 헌터 포인트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의 시가가 이 금액 이하라면 또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 주봉에서 나오는 매매 타점은 바로 주봉의 BPS는 바로 이 3년, 올해 22년, 21년, 20년, 3년치를 봤을 때 제일 낮은 위치의 녹색 화살표, 낮은 위치의 포인트를 봤을 때의 시가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더했을 때 11,900원인데 지금 5,950원이니까 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땡 잡았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용어도 쓰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죠? 자, 오케이. 좋은 종목이야. 이런 얘기죠. 자, 오케이. 자, 그럼 보실게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화성밸브가 4월 4일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건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2분봉 차트입니다. 자, 2분봉 차트입니다. 저는 2분봉 차트를 봅니다. 2분봉 차트를 봅니다. 거기에서 왜 2분봉 차트를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거는 저기 절대로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상단에 예, 여러분들 보시는 상단에 특강 참여 샵 377이 무료 100원, 유료 100원입니다. 예, 성명석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작성해서 예, 문자 전송 또는 QR코드 스캔 후 이거 저도 해봤어요. 예, 저 스캔하셔서 예, 그 전화번호 입력하시면요. 예, 나중에 어떤 특강이나 예,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들 불러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아셨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심의 이제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예, 뭐 이게 좀 예민하게 지금 그죠? 어떤 광고 수원 같은 건 절대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참고로 이델리 온 예, 소속의 예, 전문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2분봉입니다. 이 검정선이요 0%고요. 그리고 여기가 7%입니다. 이건 반으로 나눈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회색선이요. 이게 이제 10%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가로부터 10% 가면요. 우리가 예, VI 발동이라죠. 예,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동적 변동성이 아니라. 동적 변동성은 시가로부터 3%가 올라가면요. 2분간 거래 정지예요. 모르셨어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천만 명 주식 인구 중에 990만 명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2분봉 보는 거예요. 2분봉. 그런데 이게 이제, 그죠? 예. 10%가 올라가게 되면요. 예, 일단은 단일가 매매죠. 그죠? 아예 거래를 못하게 일단 2분간 진짜 막아놔버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2분 안에, 그죠? 3%가 오르고 내릴 때는 실질적으로 호가창에서 제대로 움직여요. 어느 날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가만히 멈추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까딱까딱 11111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가끔 4444444 나오고 뭐뭐뭐뭐뭐 1818 1818 111111 이렇게 나오면요.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죽어라, 죽어라, 뭐 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의 매개죠. 그죠? 그리고요,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그리고요, 이거 이제 10%라고 그랬죠? 이게 14%입니다. 이게 14%예요. 그러니까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지금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노란색 보이십니까? 노란색. 예, 노란색 보이시죠? 그죠? 예, 노란색. 요게 이제 시계에게만 걸려들었다 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날 이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한다라고 치면요. 이때 매수를 해서요. 정확하게 이 여기 14%의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요. 요렇게 고동색 화살표는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버핏지수 얘기했죠. 그죠? 100이라는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거는 거품이 꼈다 이 얘기고요. 80 이하, 82 정도 수치가 퍼센트가 나오면요. 이건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버핏 지수로 보면 미국이 163%고 우리나라는 103%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박앤세일인 거죠, 우리나라 주식은. 자,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거는 과열이란 표시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예, 매도를 하셔라 그런 표시로 이걸 제가 만든 오렌지 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수하셔서 이거 정적 찍고 14%의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신호가 나오면 매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은요. 1. 녹색이 나오고 다시 녹색이 나올 때 또는 두 번째 14% 올라갔을 때 세 번째는 이 고동색 화살표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1번 나오고 매매를 했어요. 아무 때고. 자, 근데 두 번째 나오는데 여기가 14%입니다. 얘가 10%고요. 그리고 얘가 0% 시가에 얘가 7%입니다. 얘 가셔서 이거 퍼센트예요. 얘가 나오고 두 번째 나오든지 또는 14%가 올라가든지 마지막은 요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 기준 중에 첫 번째로 오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기준이 되겠죠. 1, 2, 3번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녹색 화살표 나와서 매수했는데 다시 녹색 화살표가 나오든지 두 번째는 이 종목이요. 14%. 요즘은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개 이제 10% 정도 되기 전에 매도를 좀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고동색 5R 밴드라고 해서 이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 과감없이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이 그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성 밸브의 이 차트를 보시면 4월 4일 날 이렇게 발생이 됐죠. 아까 지금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또 녹화 방송으로 보실 수 있고 오늘 11시 그리고 또 재방송 또는 이들 TV VOD로 여러분들이 또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는데 무료입니다. 예, 무료니까 잘 참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날 이런 신호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죠? 이때 샀는데 또 빠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서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죠. BPS도 말씀드렸어요. 12,500원이 목표가라고 얘기했습니다. 12,500원. 아까 주봉에서도 봤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6,960원. 그러니까 이쪽 금액이라는 건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박앤세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화성밸브 이런 종목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량주인 겁니다. 우량주라는 거 뭐예요?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우량주인 겁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고 내가 어느 시점에 돈 들어왔을 때 얘들이 시작을 알릴 때 그때 들어가서요. 내가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가지고 주식할 때 계속 예, 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리라고 그러죠. 복리. 예, 복리의 마술이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예, 수익 난 거 합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일수 같은 개념의 일수, 예, 일수, 그죠? 일수, 일수, 그죠?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화성밸브 4월 5일 화요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거는 4월 4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4월 4일 날, 예, 4월 4일 날, 예, 이렇게 이제, 예, 4월 4일 날, 이렇게 이제 신호가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예, 밑으로 이제 빠져서요, 예, 음봉이 발생하죠. 그죠? 예, 음봉이 발생하면서 밑꼬리를 살짝 달아요. 자, 이때 1시쯤에 뭐 3시쯤에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럼 얘가 4월 4일이니까 얘는 며칠이냐면요. 얘 4월, 얘 4월 5일이 되겠죠. 그죠? 예, 4월 5일이 되겠죠, 그죠? 예, 4월 5일입니다. 이 종목 4월 5일. 자, 볼까요? 그런데 장이 끝나고 4월 5일 날, 화요일 날,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요,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이에요. 시간의 거래를 봤더니요, 시간의 거래를 봤더니, 시간의 거래는 그죠? 예,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10%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예. 10%예요. 근데 얘가요 40만 주 그리고요 바로 그냥 9.9일이니까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인 겁니다. 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딱 때려버린 거죠,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라고 그랬죠. 예, 샀어요. 이때 또 추가로 매수죠. 네, 여기 매수하고 추가 매수, 이 2천 사고 4천 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천 원 사든 뭐 여러분들 뭐 1억을 사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크니까, 그죠? 돈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친구들이 웃긴 게 그거죠. 바로 4월 5일 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만들어 버리는데요. 너무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파실 수 있어요. 예, 시간의 거래에서도 파실 수 있지만, 예, 그러기는 너무 아쉽죠, 그죠? 예. 자,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은 당연히요. 풍 떠서 시작하겠죠. 당연히 아침에는요. 이게 응집된 거니까 이게 시간의 거래의 10% 예, 제한폭이 상한가 제한폭이 10%니까 그런 거지 이게 실제 장 중에서는 3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종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정말 예, 두근두근 하는 거죠. 6시까지 이렇게 매매됩니다. 자, 10분 단위로 그죠? 단일가 매매죠. 자,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날 그냥 붕 떠버렸어요. 그 다음날요, 이게요, 여기서 열심히 샀는데 그냥 붕 떴어요. 그죠? 붕 뜬 거 보이시죠? 붕 뜬 거 보이시죠? 주식 매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붕 떴어요. 그죠? 예, 여기서 보면요, 시가가 14.66까지 가고요, 여기가 고가가 23.56%까지 간 겁니다. 고맙죠? 너무 많이 갔죠? 그죠? 너무 많이 갔죠? 그죠? 예, 이렇게 갔다니까요? 이날요, 2분봉입니다. 2분봉. 2분봉이죠. 2분봉에서 보면요. 얘가요. 아예 이 자체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깨진 상태에서 올라가 버려서 이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라고 그랬죠. 매도. 예, 이거는요. 오렌지 밴드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야, 이거 보십시오. 지금 화성밸브. 예,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갔죠. 던지고, 그죠? 요게, 여기까지 올라갔던 이 그림. 그 다음날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26% 정도 짧은 시간 안에 매매해서 이때 팔고 또 사서 이때 매매하고. 그럼 실제적으로 26%는 훨씬 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과정, 이 거래량, 직전 처음에 신호 나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욕심부리지 말고요. 그래, 나는 10%만 나는 수익을 내겠다라고 그러면요. 1000만 원 들어갔으면 1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 들어갔으면 200만 원이고요. 3000만 원 들어갔으면 300만 원이고요. 4000만 원 들어갔으면 400만 원이고요. 5000만 원 들어갔으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종목이 나오면요. 낚시하듯이 확실히 보고 그다음에 장부 보고 즉 재무제표 보고 성 소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 기준에 맞아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성 소장의 기준과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요. 초크 포인트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은요. 조준경입니다. 조준경. 그러니까 스나이퍼가 먼, 그죠? 예. 큰 영화에서 보면 옥상에서 이렇게 어떤 저격수가 올라가서 그죠? 어떤 요인 암살할 때 이렇게 딱 보는 거 있죠. 그죠? 예, 이 그림을 형상화해서 제가 만든 차트가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가 되는 겁니다. 시가 여기서부터 7%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나오고 이게 나오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고운 시간 되시고요. 참 한 시간 빨리 가죠, 그죠? 다음 주 수요일 날 11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델리온 소속 전문가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